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판 기념에 참석해주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에 사회를 맡은 저는 우리 충북에 항상 좋은 소식만 방송을 통해서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형님으로 모시는 술형님. 네, 술형님. 술형님 말고 술형님. 네, 우리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 사회를 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먼저 국민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말이고 많은 분들이 모임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송재봉 출판 기념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이신 김우영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강일 상당지역위원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이신 전원표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충청북도 교육감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시는 김병우 전 교육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셨다가 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전 강릉 영동대 총장이신 김재홍 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창원 전 충청북도 도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제 친구입니다. 김원일 청주대학교 교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현웅 전 한국문화원 문화정보원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찬호 고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문희 고문님, 이인수 고문님, 남봉현 고문님, 박덕호 고문님, 홍성열 고문님, 김중배 고문님, 방길훈 고문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방의원과 도당 관계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전 충북도의원님, 송미애 전 충북도의원님, 최경천 전 충북도의원님, 이재숙 전 청주시의원님, 유영경 전 청주시의원님, 변상호 충북도당 노인위원장님, 마선옥 충북도당 장애인위원장님, 황용수 충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님, 박한상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님, 유재봉 충북도당 직능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이신 강태재 이사장님, 박중철 충북참여연대 고문 노영우 고문님, 우리들기업 이무석 대표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소장님, 청주교대 총장이신 이혁규 총장님,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신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충북 시민재단 이사장이신 오원근 이사장님, 유한양행 노조위원장이신 한호수 위원장님,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이신 김호성 공동대표님,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 KBS 전 아나운서이시기도 합니다. 오창생활개선의 김진 회장님, 오창 이장간협의회 회장이신 오현광 회장님, 오창체육회 김현일 회장님, 전 청주대 청동문회 회장이신 남기창 회장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장이신 김영배 대외협력실장님, 청주대학교 청동문회 상무총장이신 반영수 총장님, 송리산 둘레길 권영만 이사장님, 을품협동조합 이사장이신 이명환 이사장님, 안전문화교육원 차윤정 이사장님. 동명이인이 또 있었네요. 청주 상생포럼 김호성 대표님, 충북 시민재단 천사클럽 CEO 포럼 회장이신 김진성 회장님, 전 서울 NPO 센터장이신 정나나 센터장님, 전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신 김홍섭 사무처장님, 사천성당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신 김태영 회장님, 율란 사천지역 사회보장협의회 신흥식 회장님, 내륜문화회 회장이신 김은숙 회장님, 전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이신 임성재 공동대표님, 충청작업치료사업회 회장이신 유지혜 회장님, 전 청주민예총 회장이신 김재규 회장님,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이신 영우 상임이사님, 충북주거복지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덕수 이사장님, 희망얼굴 김동진 회장님, 오창라이온스클럽 이필규 회장님, 청주라이온스클럽 김무겸 회장님, 오창로타리클럽 이인호 회장님, 은하수 로타리클럽 신민정 회장님, 청주시 서정조합장이신 임준순 조합장님, 한국정보통신학회 회장이신 조동욱 회장님, 흑살림 회장이신 이태근 회장님, 중국물리치료사협회 조직이사이신 박기덕 조직이사님, 충북민주연합 대표이신 신승주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내 기빈형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꼭 소개해드릴 분을 제가 빼냈다면 추후에 다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똑똑똑 누구요? 송재범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함성. 네, 사실 술 마실 때 재미없는 형님이에요. 맨날 재미없는 얘기, 나란 일 얘기, 오창 얘기, 청원구 얘기. 저는 상당구에 사는데 청원구 얘기, 오창 얘기만 하고 있고 재미없는데 어쨌든 형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송재범 출판기념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전을 보내주셨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 대독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송재범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상임위원장님의 정치에 민심을 더하다 똑똑똑 송재범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45분의 목소리를 책으로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이 책이 송재범 위원장님의 시민의 답답한 마음의 어머니를 풀어내는 시원한 정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민운동가, 청와대 행정관, 충주시장 후보를 지낸 송재범 위원장님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들으며 오늘을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송재범 위원장님의 출판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도 축하해 주실 만큼 오늘 출판기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민재단 전 이사장이신 강태재 이사장님의 네.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셔갖고 선호장이 넘어갑니다. 네.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님. 네. 자, 김우영 상임대표님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봉 동지와 좀 비슷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나이가 같고요. 고향도 저기 강원도입니다. 제가. 그리고 청와대에서 1년간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주시장 나가서 떨어졌는데 저는 강릉시장 나가서 떨어졌어요. 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또 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원래 소중한 거는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없어지고 나니까 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대표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 보복도 좀 한두 번 하다가 말아야죠.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하고 또 집어넣으려고 또 검찰의 캐비넷에서 파일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민주당 안에 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검찰에다가 떠넘기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할 때 그때 저랑 같이 우리 더민주정부혁신회의 멤버들이 같이 싸웠죠. 그런 실패와 또 도전과 또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저 강릉에서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 송재범 동지가 똑똑똑 정치에 민심을 더하는 책을 썼는데 똑똑똑이라는 게 노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온갖 분들이 욕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뭐 서슴치 않고 비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가 가려우십니까? 또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는 거를 물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료 행정가들이 아주 그럴듯한 경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십시오. 서울 법대를 나오고 또 최고의 무슨 저 검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 법대라는 데는 국립사립대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해준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공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사적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낭떠러지에 떨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를 보십시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민주당이 정권을 놓쳐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우리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위기관리자로서 세계적인 그 K-방역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하신 절제적 리더십을 가지신 분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청주 이 고장에서 새로운 인물들 잘 발굴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비겁한 자들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승하고 용기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한 응원의 축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송재봉 출판기념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축전과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박찬대 최고위원님의 영상 축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 연수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책 길 위의 제공이에는 그동안 송재봉 위원장이 만난 청원구 주민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 청원구 발전을 위한 현안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송재봉 위원장은 전 청주시장 후보로서 청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분인데요.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운동가와 청와대 행정관까지 송재봉 위원장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늘 시민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청원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걸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송재봉 파이팅! 청주 청원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장경태 최고위원님의 영상 축사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입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청원의 길을 묻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의 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듣고 소통하며 정치, 사회, 지역의 혁신을 담아낸 소중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가 공유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송재봉 청주 상생포럼 공동대표님의 길 위의 제목이 청원의 길을 묻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대표님은 충북 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오셔서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청주상생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부혁신, 사회혁신, 정치혁신에 대한 현장중심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쌓아오셨습니다. 송재봉 대표님은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책에는 45분의 시민과 소통하며 다채롭고 진솔한 삶의 경험과 여기서 얻은 대표님의 담대한 생각들이 잘 녹아있습니다. 앞으로 송재봉 대표님을 보여줄 정치가 더욱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송재봉 대표님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표님의 행보를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송재봉 화이팅! 네, 계속해서 남인순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의 똑똑똑 송재봉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겸손의 정치, 불통에 맞서는 행동하는 정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의 정치를 꿈꾸며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청주 청원에서 만난 46명의 시민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똑똑똑 송재봉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청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오신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봉 파이팅! 네, 계속해서 김두관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의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활정치시대기에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차근차근 걸어온 송 위원장님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송재봉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바쁜 국장에도 오늘도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도중환 국회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서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이 따로 없는 관계로 제가 하도록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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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숨을 좀 고르시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환입니다. 보다가 그 오송 참사 생존자 협의회 분들이 모여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들렸다 가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 들려서 그분들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47분의 시민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욕망이 다 실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그런데 행복이 이렇게 주관적인 건데 행복은 객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욕망이 실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욕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늘 그 느끼는 감성, 정념, 감정 이런 것들에 충실을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내 행복이, 내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질 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행복은 객관주의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객관적이다, 객관주의적인 행복론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 푸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거기서 사회적 과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우리 송재봉 그 행정관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매일 사람들 만나는 걸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죠. 오늘은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뭘 배웠고,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미처 몰랐던 게 어떤 것이었고, 오늘도 또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생활정치의 토대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송재봉에게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행복의 그리스어 어원이 에우다이모니아인데요. 에우는 매우라는 뜻이고 다이몬은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 정치의 수호신이 있다면 그 정치의 수호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행운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송재봉에게 정치의 수호신, 정치의 다이몬이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출판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도 좋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다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정말 주옥 같은 축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축하 영상을 몇 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덕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공항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님의 똑똑똑 송재봉이었어요. 정치에 민심을 다하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전 후보님은 충북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청주와 충북 시민 사회를 이끈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제도개혁 사회조정 비서관실 행정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공동상임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청주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아깝게 패하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재봉 전 후보님께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1년 반 동안 절치부심 46분의 다양한 청주시민 여러분을 만나 인터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소통과 공감 정치 철학을 깊이 연마하셨습니다. 송재원 후보님의 저서를 읽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 지역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기업인들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청주 시민들을 만나며 채운 정부 혁신, 사회 혁신, 정치 혁신의 비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좌절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 나선 송재봉 전 후보님의 용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과 송재봉 전 후보님과 청주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용혜인 의원의 축하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송재봉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공동상임위원장님의 북토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위원장님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 다양한 위치에서 혁신의 최전선에서 분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지난 시기 청주지역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그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청주시민들의 삶을 바꿀 명쾌한 비전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장님 소통과 공감의 정치, 민심의 높은 뜻으로 받드는 겸손의 정치는 저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책은 길 위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정치의 해답을 모색해온 기록입니다. 시민들의 삶에서 정치활동의 과제를 찾는 송재봉 위원장님의 민심 정치가 잘 담겨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의 솔직하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송재봉 위원장님의 정치가 청주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꽃피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송재봉 위원장님의 북토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박홍근 국회의원님의 축전 대독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정치의 민심을 더하다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재봉 부위원장님은 반듯한 시민운동가의 삶을 자랑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서 중앙행정능력을 키웠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 당의 전략적 큰 그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력가입니다. 이 책에는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그동안 쌓아온 뛰어난 시선과 능력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기업인, 자영업자, 간호사 등 각계 각층의 시민을 만나 인터뷰하며 지역의 새로운 길과 비전을 찾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송재봉 부위원장님이 시민을 만나고 시민과 그려본 비전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남구 국회의원 박홍근. 네, 오늘 송재봉 출판기념회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송재봉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안진일권 위원장인데 잠깐만 위쪽으로 올라오셔갖고 네, 간단한 축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 많이 사셨네요. 가방 무겁네요. 아, 송재봉 TV가 있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와 인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김우영 선배님은 강원도에서, 저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3시간에 걸쳐서 운전하고 왔습니다. 장전은 늘 자주 왔습니다. 예전에 낙선 운동할 때도 오고. 다들 이제 송재봉 선배님을 충북 참여자치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청주 시민회를 만들어서 청주 시민들의 삶의 복지와 청주시의 나쁘다는 점을 엄청나게 개선한 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제가 뵀을 때 20년, 30년 전에 청주 시민회 사무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간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충북 참여자치였는데 사무처장님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좋은 일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고요. 어느 날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민주당 혁신과 윤석열 심판 앞장서고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를 하다가 최근에 박시영 TV에 또 같이 출연하고 여러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안이 많습니까? 착한데 무능하면 그것도 피곤하고 유능한데 나쁜 놈, 사악한 놈 그런 사람들 정치에서도 안 되고 사실 나쁜 놈인데 무능한 윤석열 한동훈은 더더욱 공적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송재봉 선배님은 착하죠? 능력 있죠? 열정 있죠? 그러면서도 철학이 깊잖아요. 시민들과 인간에 대한. 진짜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송재봉 선배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요즘 분노하고 있는 현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피켓을 수십 장을 갖고 왔습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고속도로 국정농단 윤석열 탄핵. 도중환 의원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정치하시려고 하는 도중환 의원님마저도 요즘 분노하신 검사 독재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 윤석열 탄핵, 탄핵이 평화다. 오송 참사도 이야기하시고 이태원 참사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도 그 유가족들을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유가족들을 안 만나주고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에서 명품 사오니까 만나는 거 보셨죠? 이게 지금 정권의 현실입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제가 그저께는 천하 최악의 싸가지 정책 중립 의무를 매일 위반하는 한동훈을 고발해왔고요. 어저께는 김건희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왔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 전화를 받았다잖아요. 작년 6월에, 작년 9월에 실제로 윤핵관 미는 금융위원이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사실 제가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용이 시달리는 여기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가 또 시민단체 일을 해야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 교통비, 6대 부담 확 줄여야죠. 바로 책임자가 송재봉입니다, 여러분! 예! 네. 너무나 많은 기쁘시지만 찾겠습니다. 송재봉 선배님과 함께 좋은 책 많이 사주시고요. 또 청주에서, 서울에서, 또 충북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좋은 사회,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의 파격적인 축사였습니다. 요렇게 투샷 잡지 말아주세요. 저 또 징계 먹어요. 아니 형님 되게 유화하게 하신다면서 파격적인 분을 모셔갖고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책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도 나와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그리고 송재봉 위원장님은 가운데, 요 길 가운데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다른 분이 나오셔서 그 동영상도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똑똑똑 그러면은 다 같이 송재봉입니다 하고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다시 한 번, 예. 자, 다시 한 번.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책 소개, 어떤 책인지 오늘 조금 전에 막 구입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책 소개 영상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책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어떤 편안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편안한 마음을 준비하면 평온한 할 때 가베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공간에 자기만의 시간과 생각과 감성 모두 담듯이 같이 자연과 커피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임원 후배자 수업도 받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한단 한단 잘 이어가고 꿰매시고 그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송재봉 선생님의 영향이 많이 필요하실 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정수라고 합니다. 그 직장생활을 하다가 비농한지한 5년 차로 후배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고 국내 10년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좋은 후보, 정직한 후보, 한결같은 후보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대봉! 더불어 송재봉 후보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후보님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5층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의 중심에서는 우리 송재봉 후보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청대, 청주대학교 부근에서 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한 20여 년 한 것 같아요. 대표님 축하드려요. 송재봉 대표님 축하드려요. 그 책에 제 얘기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나도 주인공이네. 청주대학교 껍데기에 오셔서 삼겹살도 드시고 그룹 회식도 좀 하셔서 도와주시고 대표님 송재봉 대표님 이거 보시고 돼지꿈 꾸시고 내년에는 모든 하고 싶은 소원 되는 거 다 이루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저는 충북 중점장애인복지협회 협회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그 기관이가라 여기가 현재 지금 그 바닥신호도 참기름, 고춧가루 그래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실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마 송후보님을 뵌 지가 지금 몇 번 안 되는데요. 가장 좀 탁월한 분이구나. 능력도 있으시고 또 첫째는 소양 교육도 잘 돼 있으시고 제가 아마 이제 몸 신체에 그래서 손은 못 들고요. 파이팅 한번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일하지 만큼 실행해놓고 힘들게 유기농 문화에 열심히 지는 것만큼 제가를 받는 진짜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인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걸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논의로서의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재봉 후보님 앞날의 축복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담쟁이 장애인 보호자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재영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 40명하고 같이 복수도 만들고 있고 가장 큰 화두는 이 근로자분들의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충급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장애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끼를 1퇴에서 발휘를 하면서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보충급여 제도라는 것을 힘을 주신다면 우리 근로장애인들의 어떠한 노동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당직 친구들을 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청주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인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송재로 후보님의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칠까요? 화이팅!